네, 이데일리 TV부터 보도록 하죠. 셀로메드,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 현대차, 아이진, 남양유업, 인터파크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일진하이솔루스, 덕산네오룩스, 조일알미늄, 아이진,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현대차까지 올렸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아비코전자, 코엘패션, 신흥 SEC, 현대차, 아이진,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 역시 들어있고요. 인터파크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MTN입니다. 조일알미늄, 남양유업, 인터파크, 일진하이솔루스, 현대차, 아이진, 오하임, INT까지 선정했네요. 네, 오늘은 참 겹치는 종목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 굉장히 좀 신중해지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그래서 겹치는 종목인 현대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나 기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14원대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뭐 SUV라든지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게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코로나19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급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수요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판매가 좀 잘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견조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차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워낙 SUV 관련된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움직임들도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재 종목군들은 가고 있는데 예상외로 좀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잘 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고 또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좀 주가의 우상향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의 올해 누적 판매 차량을 7월달까지 좀 비교를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동기간 대비 21.6% 좀 상승을 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적인 부분에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뭐 친환경 신재생 관련된 자동차의 판매량들도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 또 각종 투자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투자를 사실 진행한다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용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규모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에 따른 좀 시너지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휘발유 디젤 차량들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경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가면 갈수록 빨라질 거기 때문에 완성차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1%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앞서 제가 특징주로 짚긴 했습니다만 애플카하고도 협력 소식이 계속 솔솔 나오기는 합니다만 뭐 그 팩트체크는 다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렇죠.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벤트가 생길 때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이제 수익 실현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좀 윗꼬리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벤트는 또 이제 갑자기 수급적인 부분이 몰리거나 예. 좀 조정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팩트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또 접근하셔도 좀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완성차 업체 현대차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어디로 넘어갈까요? 네, 덕산 네오룩스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예. 좀 큰 종목이고 그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또 역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 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블랙 PDL 소재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갤럭시 이제 폴드에 좀 탑재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향후 이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들의 영역 확대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발광 소재까지도 영업을 이제 확대를 하면서 견조한 OLED의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제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목표 주가가 크게 좀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갤럭시 새로운 내년 시리즈에도 이런 이제 시스템이 또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탑재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감들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것
같고요. 일단 OLED 자체가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까지도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적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OLED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그리고 확대에 대한 분분들 그리고 이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만 보더라도 또 하반기만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그래프도 굉장히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네.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몇 거래일째 지금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뭐 반전이 되면서 약보합권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또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를 내기도 했어요. 한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그럼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뭐 지금 10만 원대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런 좀 앞으로의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면은 지금 기존 주가의 약 20% 정도는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렇게 지금 물량을 소화하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견조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의 급락이 나오더라도 해당 라인들 지금 여기 6만 6천 원 라인 부터 이제 7만 1000원 정도 라인 그리고 5만 7000원 라인부터 이제 6만 1000원 요 정도 라인 요 두 개의 라인들은 사실 갑자기 뚫고 내려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탈출 기회를 충분히 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박스권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부자분들께서는 지금 많은 수익이 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고점에서 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이 이탈이 됐을 때 단기적인 좀 출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LED 쪽은 꾸준히 봐야 한다. 이런 분석들이 참 많은 그런 섹터기도 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그중에서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네, 모처럼 카카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오랜만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또 한동안 쉬어가다가 이제 좀 방향성을 또 잡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 사업 부분이 워낙 좀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커머스 콘텐츠 신사업 전부 다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업 자체는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주 나와서 말씀드릴 때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맞습니다. 시각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 놀 수 있는 이 작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뭐를 시작하더라도 웬만한 신사업들은 잘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구독 경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에서 광고 매출들이 또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 플랫폼이나 여러 사이트 들어가시더라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를 연계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거나 간편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점점 더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계가 되면 될수록 사실 이런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워낙 최근에 또 IPO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 이제 페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공모가라든지 진행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IPO라는 점에서는 좀 틀림이 없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카카오 선물하기가 살짝은 좀 부진하긴 했었는데 다시 연휴 기간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런 선물하기에 대한 그런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물하기에 대한 매출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광고에 대한 매출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이런 뭐 커머스라든지 광고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소비 트렌드들이 다시 복귀가 되면서 이런 이 수요에 대한 복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고 시장은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매출 자체가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견조한 이런 성장세에 따른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진출에 따른 성장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기간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재진입하시기에도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2주 거의 10거
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카카오가 또 4위로 밀리긴 했어요. 네이버랑 네. 했을 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카카오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성장력이 더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앞으로의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이한 뭐 엄청난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업성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독과점 시장에 대한 그런 폐해에 대한 부분에서만 이미지를 잘 지키게 된다라면은 뭐 견조한 성장세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15만 5천 원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